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스윈들러라는 한국의 코믹 독립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신부로 변장하여서 퇴마 의식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윈들러는 찾아보니까 사기꾼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협잡꾼,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주인공이 이게 퇴마 사기가 잘 되니까 또 목사님이 찾아와서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건지 미니스트리를 하는 건지, 또 그러한 내용을 에피소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르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